와, 이 타이밍 도대체 뭐죠? 이거 진짜 말이 안 되는데요? 얘는 사세요. 두 봉지, 네 봉지 사세요. 그냥 달라요. 홍하! 홍사운드입니다. 오늘은 청년다방 떡볶이를 집에서 만들어 먹을 수 있는 청년다방 밀키트 옷장 떡볶이 먹어볼게요. 근데 그냥 밀키트만 해먹으면 좀 아쉬우니까 청년다방 매장에서도 똑같이 옷장 떡볶이를 주문을 했거든요. 아참, 그리고 청년다방 깻잎 고추튀김도 판매를 하길래 함께 구매를 해봤습니다. 후기를 보니까 맛있다는 댓글이 너무 많은 거예요. 과연 얼마나 맛있을지, 그리고 떡볶이랑 잘 어울리는지 제가 먹어보면서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구성품은 떡, 소스, 오징어튀김, 어묵 이렇게 들어있네요. 먼저 물 400ml 넣어주고 떡, 어묵, 소스를 쭉 짜주는데 집가락으로 짜면 더 잘 짜주죠. 보이시나요? 깔끔! 끓기 시작하면서 5분이라고 했거든요. 그리고 깻잎 고추튀김도 조리해줄게요. 얘는 190도에서 9분간 돌려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오징어튀김 5분을 돌리는 동안 얘도 함께 돌려주겠습니다. 자, 오징어튀김, 그리고 얘는 뒤집어서 한 번 더 돌려주면 맛있다고 하니까요. 와, 완성됐습니다. 와, 거의 완벽한 타이밍에 청년다방 떡볶이가 도착했습니다. 와, 짜잔! 군만두, 파, 계란이 같이 들어있어요. 자, 매장에서 먹는 것처럼 짜자잔, 완성! 매장에서 갓 배달한 옷장 떡볶이 17,500원이고요. 요거는 방금 조리한 옷장 떡볶이 밀키트 14,980원입니다. 밀키트 먼저. 잘 어울린다. 맛은 있네. 일단은 적당히 괜찮고 적당히 매콤한 기본 맛의 떡볶이입니다. 그럼 청년다방 매장에서 온 거 먹어볼게요. 떡부터가 완전 다른데요? 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야, 이게 말이 되나? 같은 이름의 청년다방 옷장 떡볶이잖아요. 그래서 떡볶이 국물의 뉘앙스는 전체적으로 비슷하거든요. 근데 밀키트는 떡과 어묵과 소스만 끓이고 매장은 다양한 재료가 들어가서 같이 끓여지니까 감칠맛이나 풍미가 매장에 훨씬 좋습니다. 그리고 튀김도 맛이 나쁘지 않습니다. 당연히 매장에서 튀긴 것보다는 못하지만 에어프라이어에 돌린 것 치고는 꽤 맛있는 오징어 튀김 퀄리티예요. 근데 문제는 떡입니다. 청년다방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길쭉하면서 쫄깃한 떡이 좋아서 청년다방을 좋아하실 것 같은데 밀키트는 떡이 아예 달라요.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그냥 누들 밀떡입니다. 떡의 차이입니다. 같은 이름의 떡볶이면 떡은 같은 걸 넣어줘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럼 이제 가격으로 넘어가면 17,500원이죠? 14,980원이죠? 그러니까 15,000원, 2,500원 차이가 이겁니다. 그나마 정말 다행이었던 건 제가 이거 구매할 때는 1 플러스 1 행사를 하고 있어서 반값에 구매를 했어요. 그러면은 나쁘지는 않다, 다시 구매할 의향이 조금은 있을 수 있다, 파 좀 썰어놓고 또 마무리로 볶음밥 해먹고 이러면은 나름 맛있게 드실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이게 14,980원이다, 정가에 판매를 하고 있다, 그러면 그냥 매장에서 시켜드세요. 근데 어쩌다 보니까 깻잎 고추튀김에게 기회가 안 갔네.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고기 밀도가 높아서 그런가? 먹으면 이제 살짝 목매이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긴 하는데 잡내도 하나도 없고 깻잎과 고추의 풍미가 적절하게 섞여 있어서 맛있는데요? 근데 얘도 9,980원에 사기에는 좀 망설여질 것 같긴 하지만 제가 구매했을 때처럼 1 플러스 1 하고 있다? 그러면은 얘는 사세요. 두 봉지, 네 봉지 사세요. 추천합니다. 다음에도 이렇게 맛있는 소리와 유용한 정보들 여러분들께 들려드릴 테니까요. 뒤로 가기 누르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홍바!